번개콩입니다. 7강 3번 휙휙휙 달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진보들은 증가해왔다. 현재 완료 계속증언법. 노출을, 자, 새로운 음식의 선택의 노출을 by ing 허락함으로써 allow A to B. 자, 음식 제품들이 to BPP 진행형, 수동태죠. distributed 분포되도록. 자, from A to B 하나의 지역에서부터 to 다른 대륙으로. 컨티넌트. 자, while ing 능동의 뜻이죠. 앞에 나오는 기술 진보가 해줬으니까 능동의 뜻이에요. 자, 줄여주면서, 자, 위험인데 썩는 것을 오염물. 자, 19세기 전에 유일한 수단인데 available 형용사로 써야 돼요. 수단 수식이에요. 자, 사용 가능한데 for preserving, 고기의 보존을 위한 수단들이 주어였죠. 자, 월 말리는 것이랑, 자, 소금에 절이는 염장, 그리고 스모킹, 훈제죠. 자, none of which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1번, 2번, 3번 3개가 주어니까 복수 월이에요. 자, 완전히, 이거 빈칸에 켜줄 수 있겠죠. practical. 그래서 실용적인데, 뭐, 실용적이지 않은 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접속사 썼어. 자, 왜냐하면 많은 양의 음식은 not BPP, 처리되어지거나 또 PP, PP 1번, PP 2번이죠. 보존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자, canning 통절이며, 통절인 과정은 이 과정이 개발되어졌는데 1809년도에, 그리고 실제 조어는 통절이며 과정이란 것은 처리 과정은 제품이었는데 나폴레옹 전쟁에. 자, 동격이죠. 이 과정은 허락해줬어. 또 allow A to B. 열로써 살균을 처리된 음식들이 또 to BPP 저장되어지도록 더긴 기간의 시간 동안 without ing, 자, 한번 썩는 거 없이. 더 많은 수단인데, 이 가공이라고 할게요. 가공은 20세기에, 자, 동사 없죠? 연료되었는데, 수분을 빼는 것은 하이드레이트가 원래 수분이죠. 디하이드레이트 빼다 뜻이요. 그러면 말리는 것을, 얼리는 것을, 그리고 처리하는데 매우 높은 온도들로 처리하는 것을. 자, ing가 들어간 이유는 앞에 나왔던 이 인공적인 처리 과정의 성질이니까 능동이에요. 증가시키면서 선반에 있는 삶이란 것은 유통기간이겠죠. 편리성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음식의 제품들을 증가시키면서. 자, 이러시면 게다가 냉동과 진공 포장, 그리고 빠른 급속 냉각, 기타 등등은 보증해줬어.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시즌에는 그 계절 특유의 아이템들이 또 우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사용 가능하도록 이얼라운드 1년 내내 경제적으로 개발되어진 그러니까 선진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식품 보존 과학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 옵션이 늘어났다. 너무 진부한 소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